안녕하세요, 엘더입니다. 오늘은 중국에서 온 친구인 가을 씨와 함께 중국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팁들을 알아볼 건데요. 네, 안녕하세요, 가을 씨. 안녕하세요. 네,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 송가을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. 먼저 중국어와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. 그 한국어는 이렇게 자음과 모음 40개만 알면은 발음을 할 수가 있고 쓸 수도 있고 다할수 있잖아요. 근데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병음도 공부해야 되고 따로 한자어도 외워서 공부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중국 학생들이 한글을 배울 때는 되게 뭐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, 가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 생각에는 한글 배웠을 때는 네. 뭔가 되게 외울 때는 되게 큰 어려움 없지만 근데 네. 발음할 때는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중국에서는 한 윗모, 우어라고 했는데 한국어랑 그 오, 우, 어랑 이 발음 되게 비슷해서 뭔가 말할 때좀 중국어는 좀 모호하게 말해도 이해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한국어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가을 씨는 어떻게 이 어, 우, 오 구별하는 거를 공부했어요? 그 선생님 얘기하는 거 따라해서 계속 반복하게 연습해서 뭔가 되게 많이 연습해야 이 차이가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알 때까지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. 네. 네네, 알겠습니다. 또 이제 한국어는 쓸 때는 밥을 먹어요지만 말할 때는 밥을 먹어요. 이렇게 바뀌잖아요. 말할 때 소리가. 중국어에도 이렇게 바뀌어요? 아니면은. 이런 연음이라고 해요. 네네네. 이런 연음은 중국어는 없어요. 생활하면서 되게 빠르게 말할 때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런 상황이 좀 많지 않아요. 그래서 한국어 말할 때 쓰는 거랑 말하는 거랑 달라서 그걸 처음에 배웠을 때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었어요. 이제 문법적으로 알아보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. 어려움이 느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을 씨는 어땠어요? 저는 딱히 문법 배웠을 때는 자연스럽게 배웠는데, 근데 그 문법은 중국어랑 되게 반대로 맞아요. 그렇게 해야 되니까 처음 배웠을 때 말할 때 가끔씩 반대로 중국 어순처럼 그런 얘기할 때도 그런 상황도 되게 많았어요. 이 부분은 그 중국 학생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? 제 생각에는 일단 한국어 어떻게 구성하는지 제대로 이해가 해야 뭔가 쓸수 있는 것 같아요. 또 이제 그 한국어에서는 조사나 접사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언어예요.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이런 접사나 조사를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포인트예요. 가을 씨는 어땠어요? 아니요, 저도 처음에는 되게 안 괜찮았어요. 솔직히 네. 아직도 되게 긴 문장에서 는, 은, 이가 그런 헷갈릴 때가 되게 아직도 많아요. 왜냐면 중국에서는 이 조사 이런 거 아예 안 붙이고 있어서 구분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어려운 것 같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이게 저도,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조사를 정말 헷갈려하고 이거를 굳이 왜 써야 되는지를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그러게요. 네. 그러면 가을 씨는 조사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? 이 문제에 대해 일단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. 한 번은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되게 친절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는데 솔직히 그때 제 상황에는 50%만 이해가 돼요. 이상하게 이렇게 작은 문법인데 진짜 너무 헷갈려 가지고 나중에 문법 책도 보고 그리고 인터넷 강의도 많이 듣고 요 부분만 이해해요. 어우, 정말 참된 학생이네요. 와, 네, 진짜 그렇네요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수업 시간 말고도
따로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책이나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. 제 생각에는 네. 그런 것 같아요. 네. 네. 그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한국어를 배울 때 중국어의 성조를 한국어에 대입해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는 걸 정말 많이 힘들어하던데 가을 씨는 괜찮았어요? 아니요, 안 괜찮아요. 그것도 안 괜찮았어요? 네네네. 네. 그거 왜냐면 네.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네. 그 태어났을 때부터 20년 동안 네. 계속 성조가 있는 환경에서 자라와가지고 네. 그래서 갑자기 성조 없이 얘기해야 되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한국어 말할 때도 나게 해요. 제 생각에는 억양을 자연스럽게 나게 하려면 일단 그 선생님의 발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리고 다른 영상이나 그런 카트 네. 많이 가지고 오면 학생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.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어에는 띄어쓰기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그 점은 어땠어요? 저는 한국어 배우기 전에 네. 이 띄어쓰기의 자체는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어요. 왜냐면 중국어 우리 썼을 때는 네. 띄어쓰기 없이 그냥 그렇게 막 써요.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은 중국어 배웠을 때 네. 중국 문장을 보면 되게 머리 아플 때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. 처음에 제가 시험 볼 때는 네. 그 700글자 써야 되는데 근데 네. 저는 솔직히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 어떻게 뭔가 띄어쓰기 했는지 그거 네. 되게 헷갈렸었어요. 시제를 표시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, 현재, 미래의 의미를 담아서 말할 때 네. 한국어는 뭐 왔어요, 왔어요, 뭐 을 거예요와 같이 동사에 결합해서 말하잖아요. 근데 중국어는 이렇게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고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은데 가을 씨는 어땠어요? 저도 어렵다고 생각했었어요. 그 네. 예, 뭐냐면 중국에서는 네. 그 과거나 현재나 뭔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네. 그냥 한 글자 르 네. 뭐 뭐랄까요? 그냥 한 글자 두 글자 네, 한 네. 단어만 붙이면 이 문장의 자체 의미가 바뀔 수 있는데 근데 한국어 그렇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쵸. 중국어보다는 되게 많이 변화도 많이 많고 네. 그거보다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네. 이제 다음으로 이제 중국어에는 또 높임말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. 네. 중국 네. 높임말은 네. 하나만 있어요. 아, 네. 만약에 니하오는 닌하오라고 했는데 네. 그 다른 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이 없어요. 네, 그래서 약간 그 중국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편하게 반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네. 되게 그냥 뭐 편하게 네, 서로 되게. 네. 근데 이제 뭐 저랑 이야기하거나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괜찮은데 이제 좀 높임말을 써야 될 부분에서는 쓰는 게 되게 좀 많이 어렵잖아요. 네. 근데 그건 가을 씨는 어떻게 공부했어요? 솔직히 저도 원래 처음 한국어 배웠을 때는 네. 그 선생님한테도 높임말 잘 못 써요. 제가 네. 쓰고 싶지 않는 것은 아니라 네. 뭔가 쓰다가 뒤에 그 유 아니면 씁니까 네네네. 안 나와요. 왜냐면 우리의 사고 방지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서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그거 잘 안 나요. 네. 그래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친구한테 존댓말 써도 되나요? 아~ 이렇게 부탁해서 솔직히 좀 웃기지만 네. 되게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친구하고 이렇게 따로 존댓말 연습을 한 거네요. 네. 혹시 존댓말이라는 걸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네. 네. 그런 부분이 있네요. 그 존댓말도 네. 외워도 뭔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많아서 그거 외운 후에 친구랑 얘기해야 돼요. 그렇죠. 또 따로 네.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어렵네요. 네. 네. 한국어에는 한자어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중국 학생들이나 일본 학생들도 좀 되게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진짜예요? 뭐랄까요? 네. 우리 단어 외울
외웠을 때는 네. 그 한자어 때문에 네. 되게 쉽게 들어 머릿속에 들어가요. 네, 그래서 아마 서양 사람보다 서양 학생들보다 네, 네. 훨씬 더 빠르게 단어를 외울 수 있긴 해요. 근데 그 문제점은 뭐냐면 네. 발음할 때요. 아~ 한자어랑 중국어랑 되게 가끔씩 되게 많이 비슷해요. 네. 비슷한데 다르니까 은근히 중국 사람들은 한국어 말할 때 한국 느낌 안 나요.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울 때는 공부할 때는 정말 편한데 근데 막상 발음할 때는 발음하는 게 다르니까 오히려 그게 더 그게 더 문제가 되네요. 네, 이렇게 오늘은 중국에서 온 친구인 가을 씨와 함께 중국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팁들을 알아봤습니다. 네.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가을 씨에게 정말 감사하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안녕.